할머니는 고추 반찬을 참으로 맛있게 만드셨습니다. 하지만 어느 순간부터인지 할머니는 간을 맞추기 어렵다면서 저에게 고추 반찬을 만들어 달라고 요리 레시피를 알려주셨습니다. 특이하게 고추 반찬을 만드셨던 할머니의 레시피, 할머니가 그리울 때마다 자주 해먹는 요리입니다. 맛은 전문점처럼 요리 준비는 쉽고 간단하게 요리하는 사각키친 인사드립니다. 제가 준비하고 있는 것은 오이맛 고추입니다. 풋고추로 하셔도 맛있습니다. 한번 씻은 고추의 물기를 제거해 주시고요. 꼭지는 꼭 따주세요. 할머니는 마트에서 사온 된장으로 고추 요리를 하실 때는 꼭 한번 면포에 찌셨습니다. 된장을 면포에 찌면 조금 고소해지고 깔끔한 맛이 납니다. 하지만 면포가 없으실 때는 된장을 그릇에 담고 뜨거운 증기로 쪄주시면 된장이 조금 더 고소해집니다. 할머니표 양념장을 만드는 동안 구독과 좋아요를 부탁드리겠습니다. 왜냐면요, 누구나 쉽고 전문점 맛을 요리하는 게 저의 꿈입니다. 그 꿈을 위해서 요리 연구를 너무 많이 하거든요. 노력도 많이 하고요. 구독과 좋아요로 응원해주시면 감사드리겠습니다. 다 만들어진 된장 양념을 가지고 고추와 비비실 때 한 가지 알아두시면 좋은 점이 있습니다. 저는 양념장에 참기름을 먼저 넣었는데요. 할머니는 고추를 비비신 후에 참기름을 넣으시더라고요. 순서 하나 바꿨을 뿐인데 맛에서 차이가 있습니다. 할머니표 된장 고추장 요리, 오늘 반찬으로 어떠신가요? 만들기 쉽고 맛도 보장하는 고추된장 반찬이었습니다.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모든 사과님들 행복하세요.